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투부정사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투부정사 파이널 테스트에 10번까지 지난 시간 풀었고요. 자, 이제 11번부터 23번까지 오늘 총 13문항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법상 올바른 문장 그랬습니다. 어법상 올바른 문장. 과연 어떤 게 어법상 올바른 문장일까요? I need someone to talk. That is hard to say sorry. It is wise for her to do that. He is enough strong to carry it. She didn't know what to do first. 올바른 것은 역시 고난도 문제는 틀린 게네 군데 있다는 얘기죠. 몇 번? 자, 3번은요. It is wise 그럴 때 wise 현명한이라는 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죠. 그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 목적격이 아니라 of 목적격 기억나요, 그죠? of her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었고요. 자, 1번은요. I need someone to talk요. 사람을 말하다, 수식 받는 someone을 사람을 말하다 그럼 이상하죠. 그죠? 이야기할, 뭐 함께 이야기할, 그지? 뭐 to, with 뭐 이런 전치사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과를 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투부 정사가 진짜 주어 내용이잖아요. 그럼 가짜 주어의 내용은 that가 아니라 it.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 정사 이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he's enough strong 그랬는데요. 이렇게 strong 형용사나 부사는 반드시 enough to의 앞에 온다 그랬어요. 위치가. 이때 enough가 부사로 쓰인 건데 형용사 부사는 반드시 enough to 앞에 온다. 그럼 나머지 틀린 거다 고쳤으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She, 그녀는 didn't know, 몰랐다. What she should do를 what to do 이렇게 줄인다 그랬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12번은 조금 쉽습니다. 어색한 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He has a chair to sit on. There's no water to drink. I need many friends to talk with. She has a pen to write. I have no friend to play with. 형용사정용법의 전치사들이 주로 쓰인 것들이 나왔네요. 잘못된 것은? 2번. 근데 여기는 전치사가 필요 없죠. 왜요? 물을 마시다니까. drink 뒤에 water를 넣으면 자연스럽죠. 물을 마시다. 따로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거였어요.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녀는 가지고 있다 연필을. 그럼 요것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쓸 연필인데 수식을 받는 펜이, 펜이네. 그냥 펜. 연필이 아니라 펜슬이 아니라. 그럼 펜을 쓰다 이상하죠? 펜 위에 쓰나요? 오늘 쓰는 건 a piece of paper. 종이 위에 쓰죠. 펜을 가지고 쓰죠. 그죠? 이때는 to write with를 써줍니다. 그래서 4번에 전치사 with가 안 들어간 형용사정용법이 어색했고요. 역시 13번 어색한 문장 골라보래요. I need a chair to sit on. I have no house to live. He went to Paris to study French. I have a lot of work to do today. Please give me something to drink. 빙고! 나는 살 집이 없어. 그러면 집을 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To live? 이번엔 집을 가지고 사나요? 집 안에 살지요. 물론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in 없이도 막 쓰는 용례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교과 과정에서 배우기로는 집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투부 정사에 in을 집어 넣어줍니다. 자, 이번에 14번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To take a walk will be good for you. She wants to buy a new dress. To learn foreign language is interesting. Swim in the sea is fun. The easy way is to take a taxi. 어색한 것. 산책을 하는 것은 너에게 좋을 거야. 그녀는 새 드레스를 사고 싶어 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재밌어. 쉬운 방법은 택시를 타는 거야. 뱅고!
지금 주어 자리가 어때요? 바다에서 수영하다? 어? 동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어.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 단어는 아니지만 swimming in the sea is fun 하거나 아니면 to swim in the sea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to swim in the sea is fun 하면은 또 주어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it를 해가지고요. It is fun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To swim in the sea 그러면 가주어 진조용법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죠. 동명사는 굳이 뭐 가주어 진조 쓸 필요 없이요. 그죠?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재밌다. 됐어요? 오케이. 15번 도어 3칸 문장 고르기예요. I like to see an interesting movie.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She has a spoon to eat with. To be a good driver is my dream. They decided to not go there. 전체적으로 복습이 될 수 있는 문항들이네요. 정답은 2번은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a lot of thing 많은 것들을 근데 뭐 해야 할? 해야 할 이건 잘 쓰인 게 맞고요. 자 5번 보세요. They 그들은 decided 결심했다. 어?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를 어디에 붙인다? not를 그 앞에 붙인다 그랬죠. I decided not to go there. 나는 그곳에 안 가기로 결심했다.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이나 never를 투부정사 앞에 붙인다. 됐어요? 오케이. 복습이 되고 있습니다. 16번 어법상 옳은 거 고르라는 거 네 군데 잘못했어요. She was surprised by the room dirty. I have no pen to write. My hope is to see her at once. I need something to play with. He ran to not miss the bus. 4번? Bingo! 4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각각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그녀는 놀랐다. She was surprised. 왜 해당되는 원인의 부사적 용법도 to find인데 to가 빠져있고요. 방이 더러운 걸 발견해서 그리고 I have no pen to write인데 펜을 가지고 이건 아까도 풀었던 거죠. to 부정사에 전치사 필요한 no pen to write with가 빠졌고요. my hope is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왔어요. 그죠? to see 보는 것이다. 그녀를 즉시 만나보는 것이다. to가 빠져 있었고요. 5번은 그는 달려갔다. to not이 아니라 방금 전에 했던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miss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나와야 된다. 네 잘했고요. 17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She began to talk to the man. He gave me a nice pen to write. He has no friends to play with. He was happy to finish the work. To drink too much is not good for you. Too much예요. T-O-O 해주세요. O가 하나 빠져있어요. T-O-O 2번 그렇죠. 지금 반복해서 나오니까 아주 쉽게 잘 맞췄습니다. 2번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write with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no pen to write with 투부정사에서 이 형용사전용법에는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 자 18번에 어법상 바른 거 고르세요. 그럼 틀린 거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네요. she likes grow birds. let's find chairs to sit. I want some water to drink. he came here by the house. he's in a fridge to buy the car. 3번 bingo. 그럼 각각 틀린 거는요. She likes to grow birds인데요. 물론 to grow도 되고 growing 해도 되죠. 새 기르기를 좋아한다. Let's find chairs to sit. 의자 위에 앉는 거니까 전치사 on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he came here to buy. 집을 사러 왔으니까 to buy. to 부정사에 to가 빠졌고요. 여기도 enough to 앞에 reach가 와야 되죠. 그래서 reach 형용사 부사는 반드시 그죠? enough to 앞에 위치한다. 요거 배웠고요. 자, 19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I'm glad to see you again.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She has no friends to depend. She didn't decide which to choose. Helen went to the zoo to see the animals. 2번. 응? 2번. 자, 2번 볼까요? 나의 취미는 입니다. 주어를 다 설명 못했죠. 그래서 주격 보어가 와야 되는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으니까 주격 보어로 쓰인 명사정용법 잘 쓰였어요. 우표를 모는 것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녀는 has no friends, 친구들이 없다. 뭐할 친구들? 의존할 친구들. depend 뒤에 전치사 on. 이게 하나의 수거죠. 한번 해보세요. depend on. 무엇무엇에 의지하다.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의지할 친구가 전혀 없다. 됐어요? 자, 20번입니다.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He enjoys watching TV. She has nothing to eat. He wanted me to clean his room. It's her hobby to collect old coins. He decided not being late again. 정답은? 3번? 3번? 5번이에요. 네. decided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not to be 이렇게 됩니다. 그죠? not to be late again. 3번이 왜 헷갈렸는지 볼까요? 그는 그죠? want 목적어 to 부정사죠. 이거는 wanted me 내가 뭐 하기를 to clean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해 주기를 원했다. 자, 이제 세 문항 남았습니다. 21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It is fun to swim in the sea. It was cruel of him to say like that. I told you to never be late for school. You are very careful to check them up. You don't have to go out if you don't want to. 자, 1번은 가주어 it. 재미있다. 그죠? To swim in the sea가 진짜 주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Never. 부정어구죠. To 부정사의 부정어는 어디다? 어디다가 붙여라? 투 부정사 앞에 not나 never를 붙여라. 그래서 never의 위치가 I told you never to be late for school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21번은 3번에 부정사의 부정 물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볼까요?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을 때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래요. I really don't know what to do. 요 what to do 하고 I really don't know what I should do 요거 하고요. To drive the rain in the rain 차에서 빗속에서 운전하는 것은 is very dangerous 매우 위험해 그거를 it is very dangerous to drive in the rain 이렇게 한 거고요. The straw was so heavy 너무나 돌이 무거워서 that 그래서 I couldn't lift it 나는 그걸 들어 올릴 수 없었어. The stone is too heavy 너무 무거웠어 to lift it. It was kind of you 너가 뭐 하는 것은 To show me the way,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은 친절했다. You are kind, 너는 친절했다. 나에게 길을 보여주다니. He is clever enough to, 그는 충분히 똑똑하다. 그 답을 알 만큼. He is so clever that, 여기는 so 원인데 결과 그는 너무 똑똑하다. 그래서 그는 그 답을 알 수 있다. 과연 잘못된 거 찾을 수 있을까? 2번. 아,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To drive in the rain이 주어로 길죠, 투부정사. 그럴 땐 가주어를 앞에 써주고요.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보내서 진주어가 되는 거죠. 정답은요. 3번이에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so 원인 대결과의 접속사가 있을 때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까지 다 있어야 되지만 이미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그 돌멩이가 주어로 가 있죠. 그래서 그 돌멩이는 너무 무겁다 들어올리기엔 그래서 it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 it가 남아있으면 그죠? 그 돌멩이는 그 돌멩이를 들어올리기에 너무 무겁다. 쓸데없는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난도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어색한 거 하나를 고르세요. She didn't know when to leave. I want to be a firefighter. There was no chair to sit. They were very skilled to sit the monster. He used the internet to do his homework. 뱅고! 오늘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그들은 앉을 의자가 없었다. 뭐가 첨가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위에 앉을 의자죠. 그래서 전치사 on이 들어가는 3번까지.
네, 투부정사 리뷰는요, 전체적인 리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잠깐 더 하도록 하고요. 파이널 테스트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